너랑 닮았는데. 피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. 1번. 이거는 맞는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최세분들 채인이에요. 오늘은 시험이 끝나고 친구랑 같이 건대 입구에 놀러를 왔습니다. 친구는요, 김현이에요. 제 친구가 현이밖에 없거든요. 일단은 시험이 끝난 시간이 지금 한 12시 22분이어가지고 밥을 먼저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점심 먹고 좀 재미난 체험 같은 거 하면서 돌아다니고 놀 것 같아요. 오늘의 OOTD. 네, 저희가 점심을 먹을 것입니다. 야호! 여기 스테이크 샐러드 하나랑요. 스테이크 샐러드 하나랑요. 비프 스테이크 크림 파스타. 이렇게 두 개요. 네. 오늘 시험 어땠나요? 아니 그걸 왜 묻나요 갑자기? 지금 약간 본인 잘 보셨다고. 여러분 저 한국사 잘 봤어요. 굉장히 기분이 업돼 있으신데요. 저는 진짜 저는 근데 원래 망쳐도 기분이 아니 그래서 내가 쪽집게 강의해줬잖아. 맞아. 현이 때문에 맞춘 문제가 한 세 문제 정도 될 거예요. 야 내가 얼마나 심어졌는데 세 문제밖에 안 맞히냐. 잠시만요. 야 너 어떻게 음식이 나왔는데요. 요거는 스테이크 샐러드고요. 정말 많죠 야채가. 약간 이런 냄새. 지금 밥 먹고 하루 필름 찍으러 가려고 합니다. 짠! 메이크업 좀 수정했어요, 현이 걸로. 짠! 도착! 야, 망했어. 이번에 진짜 성공시켜야 되는데 뭐하지? 나 컵 받는 거 너무 킹받아. 지금 하루 필름 찍다가 늦었어요. 경찰 망했다. 헐 재밌겠다. 짠, 오늘 저희가 할 테마는 이불 밖은 위험해입니다. 경찰주를 하는 과정은 못 찍으니까요 여러분. 끝나고 나서 제가 다 시키도록 할게요. 탈출을 했을지 안 했을지. A few moments later. 짠! 이런 것도 받았어요. 우와! 이런 데서 사진이나 찍어야 되나 보. 와, 너무 예쁘다. 근데. 나 아래서 사진 찍고 싶어. 뒤에 나오면 좋겠다. 뒤에 나올까? 너 이런 스타일 좋아해? 나도 이거 좋아하긴 하는데. 그다음에 이런 귀여워. 너랑 닮았는데. 어 싫어해. 귀엽다는 뜻이잖아. 홈케이스 구경 갑시다. 11%? 아 여기 이거밖에 없어? 여러 개. 아 여러 개 있네. 귀엽네. 가져. 네? 애플 가져게. 저기 치워주세요. 스티커다. 여기서? 이거랑 이거랑 응? 얘랑 짠! 현이가 사준거 예이. 갑자기 지나갔다가 여기 있어가지고 가보려고요.
어디 앉지? 귀여운데 앉자. 아 너무 귀여워. 이야. 공연상이지로. 하나 잠깐만 봐. 나 아니었나? 어디가? 게임 뭐 하나 더 고르자. 아, 얼음 깨기 할래? 아 우리 그때 했잖아. 응. 아예 하자. 다빈치 코드. 짠, 주문한 티가 나왔습니다. 캐모마일 티요. 심리 테스트. 심리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. 1번. 나 목소리 출연하는 거지. 응. 휜 세 개. 기가 미안해. 무슨 나레이션 하세요? 무그랗고 빛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? 태양. 아. 전구. 아. 돈. 돈? 어. 머니? 동전. 아, 돈. 하나, 둘, 셋. 돈. 돈. 오케이. 아까 돈. 사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견뎌내는 스타일. 모든 걸 다 해준다. 이거는 맞는 것 같아. 일단 A는 아니야. 어, 난 A. 너 A야? 어. 일단 A는 아니고 난 B. 나 뭐는 무슨 상관없는데 그 사람하고 어색하면 노래 못 볼 것 같아. 그건 그래. 나도 노래방은 아니고 그리고 집은 약간 보여주기가 그래. 싫어. 아직까지는 보여줄 단계가 아니고. 그리고 로맨틱한 레스토랑 창틀 못 해버려. 아니 그냥 썸 타는 게 그 느낌이지. 그냥 먹으면서 대화하는 느낌이지. 나는 B, 너는 A? 응. 오케이. 이거 몇 번 본다? 5분 시간이 그냥 난 A. 첫눈에 반하기 쉬운 타입이래. 맞아. 어 진짜? 어, 맞는 것 같아. 그 다음에 명석하고 능력 있는 이성을 선호한다. 헉, 맞아. 나 능력 있어야 돼. 아, 왜 이렇게 웃기냐?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? 가슴 아프긴 해도 참석해 축하해준다. 참석하지 않고 결혼식 후 전화라도 한다. 과거에 신경 쓰지 않고 행복을 빌어준다. 둘을 저주한다. 난 C. 아 근데 잠깐만. 아니 잠깐만 이게 아 근데 나랑 정말 친한 친구면은 내가 오래전에 사랑했던 사람을 할 수 있나? 알잖아.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B. 참석하지 않고 결혼식 그 전화라도 한다. 아 가슴 아프긴 해도 참석은 해준다. 결과를 볼게요. 아 나도 할 것 같아. 아 나도 A. 친한 친구니까. 뭐든지 수용할 정도로 열린 마음을 가진 당신. 여기 이렇게 머리띠 쓰고 포토 찍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. 짠! 이렇게 거울샷 찍을 수 있는 데도 있답니다. 네, 이렇게 방금 다 들고 나왔습니다. 너무 재밌다. 너무 재밌어요. 저희 막 심리 테스트 진짜 재밌었고 이런저런 사진도 되게 많이 찍었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약간 디자인 옛날 감성 그런 느낌 디자인으로 다 카페가 다 꾸며져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저는 다 놀아가지고 지하철을 타러 갑니다. 친구랑 노는 브이로그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